자, 명사 부분입니다. 자, 명사, 동사와 함께 문장 성분의 기본이 되겠고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동사의 주체나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부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토익에서 출제되는 형식은 명사 자리를 묻는 어형 문제, 우리가 보통 품사 문제라고 하죠. 품사 찾는 문제, 그리고 의미를 묻는 어휘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최소한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겠고요. 가끔씩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어형 문제가 나옵니다. 예, 900점 이상 고득점자들 또 가끔씩 틀릴만한 어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의미를 묻는 문제,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때는 보통 외울 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묻거나 예,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전치사와 어울리는 명사, 예, 명사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명사가 와서요. 뭐랑 어울리는 동사랑 어울리는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 전치사를 보고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 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복합명사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명사 플러스 명사.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명사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동사 보고 명사 선택, 전치사 보고 명사 선택, 명사 명사,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또 하나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3초로 3초짜리 5초, 3초, 5초에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제가 된 어휘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이 있으면, 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동사 찾고 명사 바로 정답 선택하거나 문장 속에서 전치사 앞에 블랭크로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문장 속에서 앞에 명사를 보고 뒤에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 혹은 뒤에 명사를 보고 앞에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 이번에 8월 4일 시험에요. 2024년 8월 4일 시험에는 health가 정답으로 나왔었죠.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죠. 건강 혜택이라고 해서요. benefit이라는 명사, 혜택이라는 뜻의 명사 보고 health를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형용사 보고 명사 선택하는 문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full 하면은 자연스럽게 선택 보기에 potential이 보이면은 potential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full potential, 그래서 잠재력, 예, 이런 식으로요. 예.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전치사 for가 보이면은 뒤에 for가 보이면은 블랭크 자리에 그냥 선택 보기에 proposal 제안서가 보이면 그냥 이거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동사로서 implement 보이면은 명사 선택할 때 선택 보기에 strategy가 보이면은 strategy를 정답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만 찾아서 그 다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3초짜리에서 5초짜리 이내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토익 문제, 어휘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전략이라는 한글 뜻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냥 implement라는 동사와 어울린다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파트 5 어휘 문제를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고요. 예, 주어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또 수일치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단수냐, 예, 복수냐, 수일치를 따져주셔야 되겠고요. 주어가 단수일 때는 동사 s를 붙여주고요. 그죠? 주어가 단수일 때는 동사는 s가 붙어줘야 되겠고요. 주어가 복수일 때는 동사는 기본형, 원형을 써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statistics는 통계학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통계 자료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통계라는 의미고요. 복수 취급, 그래서 동사를 기본형으로 써줍니다. 명사가 보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형식 동사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형식은 거기에 맞는 보어 자리로서 명사 보어가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명사부로서 명사 보어가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consider라는 동사 여기다라고 할 때 오형식 동사로 쓸 수가 있겠고요. 수동태 구조로 갈 때요. 앞에 비동사 pp 구조로 갈 때 뒤에 명사 보호가 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3형식 동사의 직접 목적어, 4형식 동사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렇게 해서 summarize라는 동사는 3형식 동사라고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목적어가 명사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형식 동사입니다. 동사별로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형식 같은 경우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win이라는 동사가 4형식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온 겁니다. 5형식 동사로서 made라는 사역 동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 그래서 네,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명사가 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by 이거 굉장히 잘 나오죠. 뭐뭐 함으로써나 뭐뭐에 의해서 혹은 뭐뭐 함으로써, 네, 이런 의미로 써주는데요. 자, by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여기는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in이 있기 때문에 명사를 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렵습니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예, 구분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가산명사 어프로치, 접근법, 예, 그래서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 근데 액세스는 불가산 명사가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그 영영사전, 롱맨 영영사전 보면은 표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불가산은 유라고 표기하죠. 그래서 유는 언카운트를 의미합니다. 언카운트 나운, 불가산 명사를 유라고 표기를 하고요. C는 카운트
noun, 혹은 뭐 countable이라고도 하죠. 네. 가산명사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궁금할 때마다 그 영영사전을 찾아가지고요.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를 그때그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토익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나서 가끔씩 명사 어휘 문제에서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따지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올 때 시험 끝나고 나올 때 그거 한번 가끔씩 아주 드물게 사전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요. 자, attempt 가산입니다. 그래서 가산 불가산을 좀 더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일부러 명사 뒤에 s를 붙여줍니다. 의도적으로. 네, 명사 뒤에 s를 붙여주면서 자꾸 눈으로 이 명사는 s가 붙는 것처럼 보인다. 네, 시각적으로 네, 그렇게 네, s를 붙여서 네, 이 명사가 복수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기를 해주면은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이 명사가 가산 명사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명사가 사용 빈도가 많은 경우는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관련된 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명사가 S를 붙일 수 있는 가산 명사가 된다.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스 예, 이것도 가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Card, S를 일부러 이렇게 붙여주라는 거예요. 예, Count, 할인. 돈과 관련된 명사는 대부분 다 가산 명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명사 중에서 가산 명사가 아닌 예, 불가산 명사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Money하고 그 다음에 코인, 네, 체인지 이런 게 있겠죠. 코인 같은 경우는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얘는 불가산, 불가산만 쓸 수가 있다는 거. 네. 자, 이제 돈과 관련된 명사는 대부분 가산, 명사 혹은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노력, S를 붙였습니다. 일부러. 네, 가산, 인터뷰 가산, 조치 가산, 절차 가산, 과정도 가산.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것이 프로세싱은 불가산입니다. 네, 의미는 과정, 이거는 처리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for 다음에 processing을 선택하는 문제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규정, 규칙, 법, 방법 예, 이런 의미는 S를 붙여줍니다. 표범, 표준, 기준, 차량도 가산명사입니다. S 붙여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불가산입니다. 대부분의 ing 형태는 불가산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 광고, 그 다음에 옷, 난방, 팅, 마케팅 전략할 때요. 예, 그 다음에 착석, 배석, 그 다음에 티켓팅 예, 이런 것. ing는 가산명사를 써준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액세스 불가산, 요거 잘 나옵니다. 액세스 불가산, 어프로치는 가산. 자, 그 다음에 어프로벌, 이것도 사실은 가산, 불가산 다 가능한데요. 불가산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from과 어울리는 어프로벌, 오답으로는 decision이 나왔고요. decision은 가산입니다. 그 다음에 baggage, luggage, 수화물, 불가산. 그 다음에 certification, 가산, 불가산 다 가능하고요. 네, certificate은 가산. 네. 그래서 앞에 관사가 없으면은요, 부정관사, 어나 언이 없으면은 여기서는 얘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네, 여기 만약에 없다면요. 얘는 가산이기 때문에 앞에 어가 붙어야 되겠고요. 자, correspondence 서신이라는 뜻의 불가산, equipment 불가산, 네, funding 돈과 관련된 명사로서 얘는 불가산입니다. 네, 자금, 그 다음에 얘는 가산, S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furniture 불가산, 가구, furnishing 하면은 S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가구. growth 성장이라는 뜻, 증가라는 뜻, 이건 얘는 불가산, 얘는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보통은 가산으로 많이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같이 예, 나와서 정답을 이걸로 예, 정답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옵니다. information하고 description. information하고 description이 선택보기에 나오면은 항상 description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description은 가산, 불가산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여줄 수 있고요. information은 불가산이기 때문에 바로 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나 언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description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마케팅, 시장조사. 마켓은 시장, 불가산, 가산 구분해 주시고요. 자, 머천다이즈, 상품이라는 뜻의 예,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입니다. 퍼미션, 불가산 명사. 퍼미시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동사와 명사가 같은 형태의 예,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S 붙여줄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동사에 S를 붙인 게 아니고요. 가산 명사로서 S를 붙여서 허가증이라는 뜻입니다. 퍼미션은 허가증이라는 의미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허가라는 의미로 써준 겁니다. 자, 플래닝, 기획, 불가산. 플랜은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보통은 토익 시험에서는 가산 명사로 써주고요. 그래서 as a result of가 덩어리 표현이죠. 뭐뭐의 결과로서. 그래서 요 자리에는 of 다음에 관사 어나 언이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인 플래닝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를 학생들은 일부 학생이 앞에 어가 있어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전치사 of 다음에 이 공간 내에서 플랜이냐 플래닝이냐를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사가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인 플래닝을 써준 겁니다. 자, 포텐셜 형용사로 잠재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가산 명사입니다. 얘도 불가산 명사로서 잠재력, 잠재성. 포텐셜러티는 이것도 잠재력인데 얘는 가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요. 불가산인 포텐셜을 써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for 다음에 프로세싱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프로그레스는 동사도 있지만은요. 진전하다라는 동사, 자동사, 자동사로서 진전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진보라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예,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하죠. 예, 보통 파트 5 30문제에서 한 문제를 틀린다면은 바로 이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앞에 언이 있어서 요 자리는 불가사 명사인 얘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넘버를 많이 학생들이 선택을 했는데 앞에 어가 있고 뒤에 어부가 있어서 어 넘버 어부 이렇게 갈 때는 요거 자체가 많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요 자리에 단수 불가사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으로서는 act와 chance를 쓸 수가 있는데 해석상으로는 act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정답을 비로 선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그죠? unpresented 하면 전례 없는 과거에 있은 적이 없는 선례가 없는 그런 관용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관용 표현이니까 make progress 이거로 써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itting 하면은 좌석 배치, 좌석 배정, 착석이라는 뜻 불가산명사 얘는 가산명사니까 s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티켓팅 하면은 발권, 표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티켓은 s를 붙여서 말 그대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자 발권의 활용, 사용이라는 뜻을 써 어부 다음부터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나 언이라는 관사 형태가 없기 때문에 부정관사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불가산사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불가산 명사인 티켓팅을 써준 겁니다.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잘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산일 때는 신청서, 지원서, 불가산일 때는 응용, 적용이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컨디션, 상태, 조건, 가산일 때는 어떤 조건, 좋은 상태 이렇게 되겠고요. 둘 다 가산, 불가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태일 때는 조건일 때는 불가산이고 상태일 때는 뭐 불가산, 조건일 때는 가산, 상태일 때는 불가산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앞에 어를 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조건 상태로 구분하는 문제보다는요. 이게 나왔는데요. 날씨라는 명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복수 형태를 써준다는 거. 이거를 묻는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랜트 가산명사일 때는 컴플레인트, 가산명사일 때는 불만사항, 그리고 불가산도 가능합니다. 불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디스크립션이 설명, 묘사라는 뜻이 있겠고요. 그래서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합니다. 시험에서는 가산명사로 출제가 된다는 거 인포메이션하고 같이 나와서요. 자, 디테일도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이라는 의미로 써줄 때는 가산명사고요. 그 다음에 세부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는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표현이니까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상세히. 그 다음에 purpose 하면은 가산도 되고요. 불가산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전치사 for 다음에 purpose를 써줄 때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명사를 써줍니다. 굳이 앞에 뭐 single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단수가 아닌 복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관용표현으로 써줄 때는 on purpose, 예, 고의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n purpose, 네, 고의로 관용표현입니다. 같은 어휘로서 예, knowingly,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purposely, 그 다음에 intentionally 이런 것도 어휘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quest입니다. 자, 요청 사항 가산명사 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청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관용표현 make a request, 요청하다. 그리고 요청시라고 할 때 네, 요 전치사도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명사 어휘도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청시라고 할 때는 requirement를 써주질 않고 request를 네,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submission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 행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 불가산을 따지는 문제에서는 선택보기에 단수명사와 복수명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 우리가 가산명사가인지 불가산명사가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보통 불가산, 가산이라고 해서 복수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매월 거의 나오는 부분입니다. 명사 선택할 때 선택보기에 명사가 두 개 이상 나올 때요. 그 선택보기에 명사 중에서 사람명사, 사물명사 구분을 하는지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물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ctivities 하면은 활동, 보통 복수 형태로 많이 써줍니다. 그 다음에 activation 하면은 이건 활성화라는 뜻으로 불가산 명사가 되고요. advisor, 사람 명사로서 고문, 조언자. 그 다음에 advice, 조언, 불가산 명사입니다. advisory 하면은 형용사로서 고문의, 자문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advisory committee 하면은 고문위원회, 자문위원회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lert가 동사로서 주지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은요, 경계, 경보라는 뜻의 가산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alert는 또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민첩한, 기민한, 경고하는, 주의하는, 거기에 니스라는 명사형 접미어가 붙어서 민첩성, 기민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명사로서 alert하고 alertness가 나와서 alert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lternative 이거 굉장히 잘 나오고요.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로서 대안의라는 형용사도 되지만은요, alternative가 이게 대안, 다른 방법이라는 명사로서 가산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철자로서는 동사 alternate 교대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alternation이고요. 교대. 그리고 동사 alter 변경하다의 명사형인 altera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 명사로서 applicant 동사는 apply라는 동사의 명사형 사람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신청자, 지원자.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아까 나왔던 단어 신청서 지원서라는 뜻도 있지만 신청 지원 그 다음에 응용 적용이라는 뜻도 있겠고요. 네, 그런 의미로도 주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청서 지원서. 자, 그 다음에 아키텍트 ECT가 사람 명사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가라는 사람 명사고요. 아키텍처 하면은 건축이라는 명사입니다. 사람 명사, 사물 명사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어텐던트, 처리자, 참석자. 보통 처리자라는 의미로 토익에서는 어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정답으로 잘 나오는 어텐디가 참석자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고요. 예, participant. 예, 이것도 참석자라는 뜻이 되겠죠. participant. 8월 4일 문제, 8월 4일 날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어텐던스, 참석, 참석자, 수라는 뜻으로 요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수가 3,000명에 이르렀다 해서 주어 자리에 attend를 쓰는 게 아니라 reach 다음에 동사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는 참석자 수라는 의미로서 얘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uthor 작가, 예, OR이 사람 명사, 그 다음에 authorization, 예, 요거 잘 나오죠. 어휘 문제로 인증, 허가, 허용이라는 뜻, 그 다음에 authority, 예, 요거 좀 구분함 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의미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authority는 사람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권위자, 그리고 보통 복수로 써서 당구이라는 뜻, 네, 그래서 의미가 좀 구분이 됩니다. 권한, 권위, 그리고 얘는 인증, 허가, 허용, 네,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다 명사 어휘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이라고 할 때 써주고요. 네, 캐릭터가 개성, 네. 보통 개성이라고 할 때 불가사 명사, 사람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가산,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트가, 캐릭터리스틱이 명사 어휘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징이라는 뜻. 형용사로는 특징적인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형용사로는 특징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 위원회,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밋먼트, 요거 잘 나오죠. 헌식, 헌신, 노력, 약속, 예, 노력이라는 뜻, 약속이라는 뜻으로 출제가 됩니다. 특히 전치사 2랑 연결이 됩니다. 커밋먼트 2. 그 다음에 커미션, 요게 동사도 있지만은요, 약간 위임하다, 맡기다라는 동사도 되지만은 요거는 돈과 관련된 명사, 수수료라는 뜻, 그 다음에 위원회라는 뜻으로 커미션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컴피티션, 경쟁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라는 뜻으로도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경기나 대회나 같은 의미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쟁, 대회, 그 다음에 컴피티터 하면 OR로 끝났기 때문에 경쟁자라는 뜻이 됩니다. 경쟁자, 경쟁사, 네,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rrespondent 하면은 기자 특파원, 네, 그 다음에 correspondence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서신, 통신이라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틱은 가산명사로서 비평가라는 사람명사고요. 비평하는 이라는 뜻으로는 잘 써주진 않습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사람명사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평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크리티컬을 써줍니다. 예, 중요한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시즘 하면은 비평, 예, 비평, 예, 이거, 예, 비평. 예, 이것도 이건 아니군요. 예, 8월 4일 날 시험에 예, 나왔던 거. 8월 4일 이번 최근에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예, 같은 명사 어휘로서 예, 미케닉이라는 사람 명사와 메커니즘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메커니즘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비동사와 어부가 들어가서 예, 이게 관용 표현입니다. 무엇을 비평하다라고 해서 정답을 크리티컬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무엇을 비평하다. 예, 이것도 거의 만점 컷 문제였습니다. 예,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facilities 하면은 여기 시설이라는 보통 복수 형태로 잘 써줍니다. facilitation 하면은 편리화, 그 다음에 간이화라는 뜻이 되겠고요. 뭐 설비 구축이라는 의미로서 facilitation을 써줍니다. 용이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illustrator 사람 명사로서 삽화가, illustration 삽화. 그 다음에 initiative이고 잘 나옵니다. 발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계획, 그 다음에 주도권, 그 다음에 솔선수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심, 결의, 결심. 네. 그래서 발의라는 의미로 써줄 때는요. 가산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도권, 솔선수범, 결의라고 할 때는 불가산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initiation은 시작, 동사는 initiate죠. initiate, 네, 시작하다라는 게 동사인데 요거의 명사형입니다. initiation, 시작, 개시, 예, 개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으로 솔선수범하다라고 할 때 take the initiative, 예, 요거를 써줍니다. 예, 그래서 정답을 예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솔선수범이라는 의미로. 자, likeness 하면은 가능성이라는 뜻이고요. 형용사 likely의 명사형입니다. 예, likelihood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가능성. 예, 다른 단어로는 possibility라는 단어가 있겠죠. 가능성. 그 다음에 유사성 likeness입니다. 요거는 형용사 unlike의 명사형입니다. 유사성. 예. 그 다음에 likely는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도 됩니다. 있음직한이라는 뜻도 있고 부사로 쓸 때는 아마도라는 뜻으로 unlike는 형용사로서는 똑같은 그리고 부사로서는 똑같이라는 의미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manufacturer ER로 끝났기 때문에 사람 명사로서 제조자, 제조사 되겠고요. manufacture 하면은 동사 명사가 둘 다 같은 형태입니다. 제조라는 뜻도 있고 제조하다라는 뜻으로 써줍니다. occupant 거주자, 점유자라는 뜻이 되고요. occupancy 하면은 명사형으로서 거주, 점유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ccupation 하면은 거주, 점유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직업이라는 의미로 써줍니다. 직업. 네. 우리가 직업하면은 뭐 job도 있겠고요. profession이 또 직업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왔네요. profession, 직업. 그 다음에 professionalism 하면은 전문성, 전문성 혹은 전문가적 기질.
다음에 professional 하면은 앞에 어를 붙여서 사람 명사로서 전문가라는 뜻이 됩니다. 형용사로는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representative 하면은 대표자, 예, 사람 명사 되죠. 대표자라는 뜻도 있고요. 직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담당자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로는 대표적인 representation 표현 대표라는 뜻을 다음에 요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명사일 때는 가산명사로서 상태. 스테이트먼트는 역시나 가산명사일 때 요거는 진술서, 진술, 진술서, 성명, 성명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어울리죠. 어제 발표한 상태에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을 스테이트먼트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트랜슬레이터 번역가라는 사람명사. 그다음에 translation 번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복합명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고요. 복합명사는 명사와 명사 앞에 명사를 보고 뒤에 명사를 정답으로 선택하거나 뒤에 명사를 보고 앞에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정보 얘를 묻거나 얘를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입장료 예, 이렇게요. 예, 두 개의 단어를 같이 묶어서 외워주세요. 홍보 전략 광고 전략 예, 특히 스트래티지가 선택 보기에 나오면은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비 이렇게 되겠고요. 예, 오답은 ing 형태가 아니라 명사형을 써줘야 됩니다. 지원서 예, 양식 폼을 선택하는 문제 예, 이런 것도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도착일이라고 할 때 arrival, 출석률이라고 할 때 attendance, attending이 아니고요. 시상식이라고 할 때 ceremony, 네, ceremony를 출제하고요. 수화물 허용량이라고 할 때 allowance를 써줍니다. permission이 아니고 allowance를 써줍니다. 환경미화 프로젝트라고 할 때 이 프로젝트, 이것도 8월 4일 시험에 정답으로 파트5에서 나왔고요. 청구부서, billing, 탑승, 수속, 서류, boarding을 써줍니다. 이게 탑승이라는 뜻이니까요. 승권, boarding, 티켓.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복합명사로서 거래처라고 할 때 contracts, 모임이라고 할 때 function, 관행이라고 할 때 practice를 써주고요. 감각이라고 할 때는 sense입니다. 네, sensation이 아니고요. 네, 이런 거 좀 헷갈립니다. 채용 정보를 나타내줄 때 opportunity를 써줍니다. 의존이라고 할 때 reliance, reliant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앞에 가산명사, 사람명사가 있는데 단수형일 때 앞에 어나 언이 없을 때는 사람명사 뒤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불가산 명사로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의존, 네, 의존이라는 뜻을 써 reliance를 써줍니다. 그리고 비상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컨틴전스를 써주고요. 네, 컨틴전스가 어떤 불시 상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때 오답으로 creation은 탈출이라는 뜻이고요. 네, 여기서 탈출이라는 문맥상 탈출이라는 의미보다는 비상이라는 의미, 불의의 상황을 나타내줄 때 그 어울리는 단어가 컨틴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용품이라고 할 때 convenience, 편의, 편의성이라는 뜻이죠. 네. 자, 여기 지금 오답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요. 여기 아마 그 convenient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명사를 써주는 게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평가라고 할 때 evacuation, 평가라는 의미로서 evaluation입니다. 네, 같은 명사로서는 appraisals라는 명사가 네, 평가, 평가서라는 의미로 써줍니다. 고객 만족, satisfaction, satisfying이 아니고 satisfaction입니다. 네, 고객이라는 단어로서 client도 가능하고요. 충성도, loyalty, 요구사항이라고 할 때 needs, 동사명사 같은 형태죠. demand도 쓸 수가 있습니다. demand도 마찬가지로 s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산, 불가산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 duty. duty가 돈과 관련된 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를 나타내줄 때 customs는 이게 이제 관세, 우리가 이제 관세청이라고 할 때 customs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세청이라고 할 때 customs office라고 써주는데 관세, 돈과 관련될 때는 duties라는 명사를 써줍니다. 자, 규정이라고 할 때 regulation, 네, 법이나 규칙을 나타내줄 때 s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ceremony, 헌정식, 네, dedication. 즐거움, 식사의라고 할 때 다이닝을 써줍니다. 이거 자체가 식사의라는 형용사 혹은 식사행위 명사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에서 다이닝, pleasure에서 식사의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오답으로는 동사 다인을 쓸 수도 없고요. 이렇게 이디 형태로 수식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직원 참여, participation, 참여라는 뜻입니다. 이때도 ing를 쓰지를 않고요. 엄연히 명사형이 있으니까 명사형을 써줍니다. 동기부여라고 할 때는 motivation이라는 명사를 써주고요. 보존이라고 할 때 conservation을 써줍니다. conservation, 예, 이거요. 예. 예,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예, 동사 conserve, 예, conserve라는 예, 동사가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reserve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reserve는 예약하다 혹은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존하다라고 할 때는 conserve, 예, conserve라는 동사를 써줍니다. 자, 효율이라고 할 때 efficiency 써주고요. 확장, expansion, 예, 계획, 프로젝트. expense는 가산명사인데요. 얘는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만료일이라고 할 때 expiration, 이것도 expiring을 써주기보다는요, 명사형을 써줍니다. 성장, 잠재력, 네, 불가산 명사라고 그랬죠. potential, 잠재성, 잠재력. 난방 시스템, 히트보다는 히팅을 써줍니다. 예, 호텔 예약, reservation. 그 다음에 보험은 insurance, 보상, coverage가 보상 범위를 뜻하죠. 예, coverage, 보상, 동사는 cover가 되는 거고요.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자, 금리라고 할 때 interest, interest가 이자를 뜻하는 건데요. 금리 예, 혹은 이자율.
투자 전략, 인베스팅이 아니라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 전략, 기조, 연설. 이 기조라는 의미는 첫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조, 연설자, 기조, 연설. 이거 직무 내용이라고 할 때 아까 이거 설명이라는 의미의 가사명사로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이라는 의미로써 description. 자리라고 할 때 오프닝을 써줍니다. 오프닝 이거 대신에 자리라는 의미로서는 vacancy라는 명사를 쓸 수도 있죠. 복수 형태는 es 쓸 수가 있겠고요. 혹은 자리라는 의미로서 또 다른 어휘로 postings도 가능하겠습니다. postings. 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job postings, job vacancies, job openings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이라는 의미로서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가 실적, 성과, 그리고 때로는 가산명사로서 공연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수행이라는 의미, 직무 수행이라는 의미로 써줍니다. 투자기라는 의미로서는 조인트, 동사명사 같은 형태고요. 투자라는 투기, 투자라는 의미로서 벤처를 써줬습니다. 리터러시라는 단어는 문명 퇴치를 뜻하고요. 캠페인은 운동, 이렇게 가준 겁니다. 리터러시 캠페인. 네, 그 다음에 생계비라고 할 때는 living expenses 써주고요. 네, living 자체가 명사형으로 써준 겁니다. 주거, 환경, living environment. 근무 환경, work environment. 그 다음에 방송 보도, 예, coverage가 아까는 보상 범위라는 뜻도 있지만 보도라는 의미로서 coverage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국가 회계 예, 자격증, 공인 자격증을 뜻하는 거죠. 공인 회계 자격증. 네. 그 다음에 occupancy가 점유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객실 이용률이라고 할 때 이거 예, occupancy rate를 써줍니다. 이때도 occupation이라는 직업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자, 이건 잘 나옵니다. 사무용품이라고 할 때 supplies, 보통 복수 형태로 써줍니다. 예, 동사와 명사가 같은 형태인데요. 복수 형태를 써줍니다. 자, 개회사라고 할 때는 오픈이라고 하지 않고요. 얘는 동사나 형용사 형태가 되겠고요. 요거 명사형을 써줍니다. 개회사. 그다음에 운영비라고 할 때 operating cost를 써줍니다. 자, 그다음에 급여 인상이라고 할 때 increase raise를 써주고요. 예, 요거보다는요. 예, 앞에 아마 어가 있었을 겁니다. 어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인 gross를 써주는 것보다는 가산으로 갈 수 있는 increase나 raise. 그다음에 성과 평가라고 할 때 요거 가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인사국과 예, 요게 요것도 평가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으니까 국가라는 의미로 예, 써준 겁니다. 강수 강우라는 의미로써 precipi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주고요. 생산 시설 production입니다. 네, 생산 시설 productivity가 아니고요. productivity T버티 하면은 요거는 생산성이라는 겁니다. 네, 의미 구분해 줍니다. 생산성 시설이라는 의미보다는 생산 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production facility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생산 일정 production이고요. 네, productive로 써주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명사 앞에 형용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용상 형용사를 쓸지 명사를 쓸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산적인 일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생산 일정 이렇게 복합 명사로 봐주셔야 됩니다. 생산 시간, 제품 인지도, 인지도라는 단어, recognition. 그 다음에 capacity, 생산 능력입니다. 수용력, 능력. 그 다음에 이윤이라고 할 때 margin이라는 단어를 써주고요. profit margin.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라고 할 때 spending을 써줍니다. 이것도 불가산 명사. 돈 관련된 명사로서 보통 이게 ing로 끝나는 경우에는 보통 불가산 명사로만 쓰이는 경우입니다. 또 funding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라고 할 때 researching을 써주지 않고 research를 써줍니다. 얘는 동사와 명사가 같은 형태인데 명사형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굳이 동명사 형태인 ing를 써주지 않고 명사가 있는 research findings를 써줍니다. 소매업이라고 할 때 retail sale, retail이 그 자체가 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retailing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최대한 그냥 묶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은퇴식이라고 할 때 ing를 써주지 않고 명사형을 써주고요. retirement celebration. 안전벨트라고 할 때 안전한 벨트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명사형으로 갑니다. 안전을 위한 벨트. 안전을 위한 점검, 안전을 위한 조치, 예방조치, 예, 이렇게 됩니다. 예방책. 예방책이라는 단어로서는 또 preventive가 있죠. 이거 자체가 명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도 있지만요. prevention은 이건 금지라는 뜻이고요. 책, 방법이라는 의미로서는 tip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take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 자리로서 precaution을 선택하는 문제고요. 그때 오답으로 룰이 나왔는데 룰이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룰은 follow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푸는 문제보다는 take 동사는 precaution과 어울리고 follow 동사는 룰과 어울린다는 것을 아예 그냥 덩어리로 묶어서 암기를 해주고 푸는 문제가 됩니다. 안전 절차, safety procedure, 네, 이것도 가산 가능하죠. 절차, 안전 기준, S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판매 수치,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figures. 서비스 데스크라고 할 때 써주고요. 이때 서비스업을 이렇게 무조건 명사 앞에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운송비, 배송비라고 할 때 charge, cost, expense가 다 돈과 관련된 명사로서 비용이라는 뜻으로 예, 쉬핑과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 채용 결정입니다. 스태프가 아니라 스태핑을 써줍니다. 예, 스태핑이라는 의미 자체가 employment, 채용이라는 의미로 써줍니다. 예, 타일 수집품 컬렉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약 제한이라는 의미로서 요 constraint나 restraint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ime이나 space나 budget과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네, 시간상의 제약, 공간상의 제약, 예산상의 제약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budget이라는 단어 대신에 budgetary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budget constraints, budgetary constraint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 징수, 연수, 기간이라는 뜻에 그래서 training session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일정, 그 다음에 근무 환경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명사 부분 정리를 했고요. 암기사항 좀 많죠?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반복적으로 보면서.